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가 최근 서구와 동구, 중구와 영도구 등 6개 구에 대한 원도심 대개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북항 재개발 및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사업 등을 추진 동력으로 삼아 원도심을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해결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함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강동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시가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됐던 이 원도심을 대개조하겠다, 대대적으로 개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특별히 일단 이런 원도심에 이런 변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산의 원도심은 여러 가지 지금 난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령화율이라든지 또 세태도 거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네. 그런 현실적인 이제 문제 해결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사실은 도시계획이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지 못하고 좀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도시의 어떤 관리 차원에서도 이 원도심을 이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하죠. 네. 더군다나 이제 최근 한 20, 30년 동안 원도심의 어떤 성장 동력들이 다 외곽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그래서 원도심이 사실은 껍질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원도심에 대한 회복과 새로운 재발견, 또 부활, 네.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부산시 원도심 대개조 사업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있나요? 크게 보면 네 가지 아이템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세부 사업이 27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크게 보면 이제 자연 부산 원도심을 이루고 있는 자연환경을 가치를 최대한 살려보자라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네. 그리고 이제 철도를 부지를 변화를 줘서 공간을 소통을 통해서 보행의 활력을 이제 올려보자는 것, 네. 이제 그리고 삼복도로에 새로운 스타일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그런 큰 주제를 갖고 27개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북항 재개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그다음에 2030 부산 월드엑스포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지금이 이제 대개조의 적기다. 부산시는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앞서서 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철도 시설 재배치가 원도심에 좀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철도가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일제가 경부선을 연결을 시키는데 부산 항 일부두까지 철도를 끌고 들어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륙과 항만이 바다가 이제 철도로 인해서 단절되는 분리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 이 바다 쪽이 대한민국의 어떤 수출 산업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네. 시민들은 이제 그러한 항구의 목적 때문에 철도가 바다를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불만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항만이 이제 신항만으로 이전을 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다가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소중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도가 이제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런 네. 차원에서 이제 그 철도를 지하화하고 또 부분 변화를 줘서 이제 내륙과 그리고 바다를 하나로 융합시키는 작업. 네. 어떻게 보면 부산 그 원도심의 핵심의 어떤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철도 지하화 사업이 돼서 이제 원도심과 바다가 좀 가까워진다라고 네. 하면 어떤 변화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보면 부산의 가장 이제 바탕이 바다와 그리고 이제 강과 그리고 산인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든 자연의 요소들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그 위에 부산 사람들의 어떤 삶과 문화가 이제 같이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부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 자연과 관련된 강점을 미래와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가 열렸다는 측면에서 저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부산이 전국에 손꼽히는 관광지로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업들이 좀 재개가 된다면 그쪽 지역도 이제 해운대나 해안가와 같은 그런 관광을 좀 누려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관광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관광은 우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먼저 관광을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은 열심히 어떤 부산의 원도심의 자연을 살려내고 시민들이 그곳을 갈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신활력을 공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관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원도심이 부산이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인 자연을 바탕에 깔고 새로운 작동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북항 재개발 사업은 이 원도심을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데 가장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산시가 추진 동력으로도 삼았는데 북항 재개발 사업은 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26년이 이제 부산항이 개항된 150년이 되는 해예요. 네. 몇 년 안 남았죠. 6, 7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서 개항 150주년을 얘기할 수 있는 항구를 갖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항구도 10여 개 꼽습니다. 네. 그만큼 이 부산항이 갖고 있는 역사는 이제 대단한 것이고 또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수출이나 수입을 책임졌던 국가 항구로 기능하는 또 항구도 그리 많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북항은 매우 이제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요한 항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기능이 새로운 신항만으로 옮겨가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워터프런트로 재생이 이제 되려고 하는 이 순간인데요. 시드니도 그렇고 그다음에 런던도 그렇고 독일의 함부르크도 그렇고 일본의 요코하마도 그렇고 거의 모든 그런 항구 도시들이 새로운 21세기의 도시로 도약을 할 때 거의 공통점이 항구 재개발에서 그 문제 해결의 새로운 비전을 찾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부산도 이 북항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바꿔나가느냐가 새로운 부산의 재탄생의 촉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부산시가 항구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북항 재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산시가 그리는 북항 재개발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1단계, 2단계로 구분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1단계가 이제 내년에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1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난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지금 현재 또 하나가 숙제가 2단계 그러니까 자성대 부두를 중심으로 하는 그 동천 하구에서부터 이제 부산역까지 이르는 그 곳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그런 작업들이죠. 그래서 주로 뭐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또 주거도 공급하고 문화, 해양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신산업과 관련된 육성책들이 집중적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지금 도심대교조의 아이템들인 철도의 변화라든지 또 항만을 활용한다는 방법 또 55보급창을 공원화하고 하는 엑스포 유치하고 하는 것들이 북항 재개발 잘 알겠습니다. 사실 원도심 재개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산시가 프랑스의 파리의 리브고슈 사례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오고돈 시장이 이제 지난 8월에 유럽 순방 중에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좀 도시 재생이 이뤄진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그 파리는 부산의 원도심처럼 이제 밀도가 매우 높아요. 그리고 또 프랑스 사람들은 건물을 쉽게 헐거나 다른 걸로 쉽게 대체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공공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철도 부지밖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도 부지 위에 공간을 인공지반, 그러니까 데크를 깔아서 그 위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그게 이제 세느강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느강변을 통해서 시민들이 철도 부지를 넘어서 세느강변과
활동이 연결이 되고 또 세느강은 건너편에 있었던 나쿠 지역인 베르시 지역이라고 하는 공장지대, 포도주를 생산하던 공장지대를 공원으로 바꿔서 그쪽과 보행으로 다 직접 연결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죠. 네. 그리고 리브고시 프로젝트의 또 하나의 이제 핵심은 그게 미트랑 대통령 기념 도서관, 그러니까 네. 파리 국립 도서관이 거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도서관하고 세느강하고 베르시 공원이 하나로 보행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 그 밑에 철도 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철도 기능은 그대로 움직이면서 그 위에 새로운 그 혁신적인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가 위에 이렇게 인공 지반 위에 데크 위에 이제 앉아 있는 그런 형태인데 네. 우리 부산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아주 그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의 방향을 잘 잡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산시 계획대로 이제 원도심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변화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난관도 있고 맞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의 갈등, 네. 그러니까 재산권과 관련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가장 첫 번째 떠오르고요. 네. 또 예산 문제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제 관점에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게 장기 플랜이 돼야 되는데 네. 여기도 뭐 나름대로 뭐 10년 이상을 잡고는 있지만 저는 10년 아까 얘기한 프랑스 리브고시는 지금 26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의 장기 플랜 속에서 이 사업들이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는데 길게 잡기는 잡았지만 여전히 네. 저는 짧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이 구분이 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원래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되게 많죠. 우리 많은 도시들이 우리 부산도 그래왔고 그런 이제 실패들을 겪어왔는데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다음에 시민들과 어떻게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이 계획이 수십 년 동안 하나하나 추진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한 도시의 미래를 바꾸려면 적어도 20, 30년은 두고 천천히 가야 하는데 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한국이 어려운 면이 있죠. 어렵고 이 계획에서는 그걸 많이 반영을 했지만 네. 이제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죠. 그럼 네. 교수님과 같은 네. 다른 전문가분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실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길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네. 뭔가 성과를 빨리 끌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생기는 네. 부작용이고 대신에 해결 방법은 어떤 시스템이 되더라도 네.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그 플랜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확실하게 만드는 작업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기반을 만들지 않고 적당하게 사업 위주의 성과 위주로 풀어가다 보면 그건 백전백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를 진짜 30년 대계라고 생각을 하고 네. 부산을 정말 30년 뒤에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이제 그거를 골격을 어떻게 짜는가 하는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도심 대개조라고 하면 네. 왜 대개조라는 말에서 어감을 어떻게 듣는지에 따라서 조금 네. 네.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네. 그곳에 살고 네. 계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는 왜 피란수도 이후에 계속 살던 분이기 때문에 왜 대개조를 하느냐에 대해서 뭐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원도심 대개조가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대개조라는 말 자체가 조금 이제 어감이 네. 이제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저는 뭐 부활이라든지 뭐 어떤 뭐라 할까요? 뭐 부활 정도가 저는 가장 적절해요. 부활 좋은데요? 르네상스 이런 컨셉이라고 예.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원도심은 사실은 지난 1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와 거의 일치합니다. 네. 그 정도로 국가 재건에 혁한 공을 세웠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기억이 잊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변화 속에서 되게 폄하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네. 전쟁 피난 한국 전쟁기에 부산에 특히 이 부산의 1부두나 2부두나 또 부산항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부활이 됐으면 그때의 역량과 그때의 어떤 활성적인 에너지가 부활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의 대개조지 어떤 뭐 공간적으로 공간을 뭐 매스를 가한다거나 이제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살고 계신 분들 물론 이제 고령화의 지수가 매우 높지만 네. 저는 이제 이 원도심에 정말 새로운 사람들 부산을 지켜가고 부산에서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이 그곳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저는 흥미로운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가 거기에 삼복도로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죠. 예. 단순한 재개발형의 아파트가 아니라 재생 실험 주택들인데요. 네. 거기 사업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복도로가 갖고 있는 문제는 해결하면서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거 형태를 그 풍경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넣는 방법이죠. 네. 저는 이거야말로 그곳에 새로운 사람들로 이제 그 치환이 되면서 네. 부산의 원도심이 이제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전문가들이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권유를 많이 해왔는데 예. 이번에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사실 삼복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노후주택, 공동주택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죠. 이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맞아요. 계시는 분들과의 어떤 재산권 문제라든지 맞습니다. 안전상의 문제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밀착형의 계획이 돼야 되고 밀착형의 설계가 돼야 돼요. 우리 보통 보면 그 현장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를 잘 생각하지 않고 네. 저 위에서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탑다운 방식의 계획을 해서 그냥 공간을 변화시킬 때가 되게 많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그 계획 안에 녹아있지를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부산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제목상으로는 분명히 이제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그 지역민들의 얘기를 듣고 또 그분들이 또 그곳에서 새로운 삶도 살 수 있고 네. 또 새로운 그 지역을 지켜가야 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 또 설계안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하는 계획 방법을 완전히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밀실 행정이나 그다음에 또 어떤 그런 뭐랄까요 지역과 동떨어진 어떤 그런 계획이 아니라 네.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많은 문제들을 고민하고 풀어가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정도의 프로젝트라면 많은 공무원들이 원도심에 살아야 돼요. 네. 그리고 시장님도 매일 바다를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매일 아파트나 산을 보면서 이 원도심을 저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의 희생, 공공의 이런 헌신적인 에너지가 먼저 진행이 돼야 시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돈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부산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근본을 바꿔내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일에 임해줬으면 하는 또 다른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교수님이 부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구나. 좀 많은 편입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네. 원도심 대개조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부산이 뭐 서울이라든지 다른 도시보다 강점을 가진 게 바다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좋은 날씨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잘 어우러진 풍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훼손하거나 놓치는 개발은 절대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부산을 죽이는 방법이죠.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길게 내다보면 부산이 오히려 힘을 잃어가는 방법이고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하고 개발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 원도심 대개조를 기점으로 네. 부산이 갖고 있는 원래의 잠재력, 강점을 살리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과 말씀 나누면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20-30년 후에 원도심과 네. 함께하는 부산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면서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